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칠연산 칠정사에 있는 대웅전의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칠정사는 경기도 안산시 죽산면 칠장리 칠연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636년, 그러니까 신라 선덕여왕 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칠장사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여기서는 주련 이야기만 하기로 합니다. 칠장사 대웅전에는 갈색 바탕에 흰 글씨로 썼는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 있는데,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절을 찾았는지가 아마 30, 40년 전 일인 때문에 지금은 다 말끔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는 아주 잘 썼는 명필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읽어봅니다. 해저니우 함월주라. 해저는 바다 밑을 해저라 하고요. 니우란 말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소를 니우라 합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진흙 소는 함은 뭘뭘 머금는다, 입으로 문다는 뜻이고요. 월주란 말은 달을 함월주란 말은 달을 물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바다 밑에 진흙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풀려지겠지요. 그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려간다 하니까 더더욱 이상한 소리입니다. 이런 글을 우리는 격애구라고 합니다.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이거는 이 글을 썼는 사람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주련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글씨의 해석만 하지 그참 뜻은 아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글씨의 해석은 정리하면은 바다 밑 진흙소는 달을 품고 달아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암전석호 포아면이라. 암전은 바위 앞이라는 뜻이고, 석호는 돌로 만든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석호가 포아면이라, 아기를 안고 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호랑이가 왜 아기를 안습니까? 아기를 보면 잡아먹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바위 앞에 돌 호랑이가 아기를 안고 잠을 자고 있다 하니, 이것도 우리가 참 우리의 생각 밖의 글입니다. 그래서 글씨만 정리하면은 바위 앞돌 호랑이는 아기를 안고 졸고 있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을 읽어봅니다. 철사 잔입 건강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참 우리 상식 밖의 말만 적어 놨습니다. 철사란 말은 쇠로 만든 뱀이라는 뜻입니다. 쇠로 된 뱀이 찬입이란 말은 뚫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쇠로 된 뱀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뱀이 어디를 뚫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금강 아니라, 금강 역사 눈을 뚫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센 금강 역사가 뱀이 눈 속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가만히 두겠습니까? 손으로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든지 뭔 수가 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정리하면은 새로 만든 뱀은 금강 역사 눈 속을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줄은요, 곤륭기상 노자견이라. 곤륭은 중국의 곤륭산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산이고요. 기상이란 말은 코끼리를 탔다 이 산, 그런 말입니다. 기는 탈기자입니다. 기마병 할때이 기자를 씁니다. 노자견이란 말은
자고새라고 하는 작은 새가 있는데 그 자고새가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이 코끼리를 탔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코끼리가 산을 탔으면 탔지 산이 왜 코끼리를 탑니까? 그리고 코끼리를 산을 태운 코끼리를 또 자고새가 몰고 간다 그러니 더더욱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글자의 해석만을 정리하면은 곤륜산이 탄 코끼리를 자고새가 몰고 가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해석을 다 해봅니다. 바다 밑 진흙소는 달을 품고 달아나고, 바위 앞돌 호랑이는 아기 품고 졸고 있네. 새 뱀은 금강역사 눈 속을 뚫고 들어가고, 곤륜산이 탄 코끼리를 자고새가 몰고 가네. 이런 구를, 시구를 우리는 격의 구라고 합니다. 이걸 완전히 해석을 하려면은 이 글을 썼는 스님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는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칠연산 칠장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